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도 역시 초보자 강의, 청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지의 방합하고 삼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청간의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청간의 합입니다.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진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진짜예요, 진짜. 네, 한 세 번 정도만 더 찍으면, 네, 이제 없습니다. 자, 청간 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기하시는 방법은 대단히 쉬우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갑을 병 정 무 여기까지 쓰시고 기 경 신 임 계. 그러니까 총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5개 이렇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합을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합입니다. 갑기합이라고 합니다. 갑기합토입니다. 갑기합토입니다. 자, 을경합금입니다. 병신합수입니다. 정임합목이고요. 무기합화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양음, 음양, 양음, 음양, 양음, 음과 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천간의 합을 어떤 부부의 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실제 부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이 어떤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으세요. 그 정도로 서로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목이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기토가 온다, 그럼 합을 해서 이 갑목이 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보면요, 땅입니다.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야, 저 나무 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땅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토입니다. 자, 그리고 을목은 덩쿨이에요. 꽃이기도 하고요. 근데 큰 금이 와가지고 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덩쿨이 여기 묶여버리겠죠. 그럼 그대로 금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병화는요,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그리고 신금은요, 서리바람입니다. 자, 서리가 있는데 태양이 떴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리가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그래서 병신합수입니다. 자, 임수는 큰 호수입니다. 정화는 지열입니다. 땅에서 올라오고 있죠. 큰 호수에서 지열이 올라옵니다. 자, 생명이 태어나겠죠. 나무는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임한 목이 됩니다. 자, 무토는 뜨거운 토양입니다. 자, 뜨거운 토양에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지랑이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됩니다. 그 아지랑이는 뜨겁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보시면은 목하고 토죠. 그래서 토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하고 금이죠. 금이 나왔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죠. 자, 그런데 화와 금이 합을 했는데 수가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게 나왔다라는 거죠. 화와 물이 합을 했는데 목이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자, 무와 개가 합을 했는데 화가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게 나왔죠. 별 표시해놓지 않은 애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나왔죠. 이 합의 개념은 희생의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요. 무언가를 희생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합을 볼 때는요, 갑목 입장에서도 싫고 기토 입장에서도 싫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혼하면은 뭐, 저는 물론 이제 결혼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기합 토와 을경합 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생산적인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 화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온통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청간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정이압 음란지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함을 좋아한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맞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음란하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세요. 자, 임수는 수생목이죠. 나무를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열기예요. 이 열기와 물이 만나서 생명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어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열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음란지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주 딱 까보고 어 제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금수를 좋게 해주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셔서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을목일간인데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경금이었습니다. 그럼 경금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여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충이죠, 갑경충. 그럼 얘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정관이 되니까 정관이 치고 들어온다. 자,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합을 하죠. 을경합을 합니다. 을경합해서 금으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은 일간인 내가 정관에게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자분이라면은 이제 직장이 될 수 있겠고 또는 가정이 될 수 있겠고요. 여자분이시라면은 직장, 가정 플러스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운이 들어올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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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합이 되니까 충은 없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지도 보실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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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합이 됐으니까 뭐 충이 안 된다. 뭐 충이 됐으니까 합이 안 된다. 이거 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병화일간이 있는데 옆에 또 이제 간목이 있다. 자, 그런데 기토가 들어왔다. 그럼 갑기 합을 하면서 토로 가죠. 자, 그럼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상관입니다. 그리고 얘는 편인이고요. 상관이 들어와서 편인과 합을 해서 다시 토로 간다. 즉, 이 사람이 직종을 바꾸는데 편인성의 일을 갖고 바꾸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개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적인 공간에선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이게 정관이거든요. 사적인 공간에서는 상관과 정관이 부딪힌다. 그럼 이제 사적인 공간이니까 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천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천간합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초보자 강의잖아요. 네, 많은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천간합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사주의 원국에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운이 있다면은 대입을 하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복습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암기하세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또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왜 코로나 시국 때 저희 아이들 그 뭐 구글 클래스 뭐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었잖아요. 실강이죠, 실강.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제가 드릴 때 암기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사주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더 이상 돈 안 내고 보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